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웨이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알맹상점 대표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집는 아나운서 곽지혜입니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철입니다. 저희는 알맹이만 담아가는 가게 알맹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물건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무포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옥상정원에 있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카페와 플라스틱 달고나 체험이라고 해서 직접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감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커뮤니티 자원 회수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러 갔을 때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쓰레기로 되는 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오시면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보내지곤 합니다. 커피가루는 곱게 말려 오시면 화분이나 연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고요. 운동화 끈 같은 경우에는 반달주머니 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님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걸려요, 이 시간들이. 사실 종이팩과 종이랑은 달라요. 종이에다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박스 버리는 데 버리면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얘들을 따로 모아서 휴지나 키친타올 만드는 데 보내집니다. 저거 만드는 거다. 아.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게 잘게 쪼개서 높은 열을 가지고 녹여서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요. 저희는 플라스틱 달고나라는 이름을 붙였고 S자고리라든지 뭐 자석고리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근데 저거 저기서 직접 하시면은 유해물질 안 나오려나? 저희는 이제 PPP라는 재질의 플라스틱만 모아요. 왜냐면은 후에서 인정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 그런 재질이 PP랑 PE라는 소재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봉투도 업체에서 받았던 봉투이고 깨끗하게 씻어서 파쇄한 것들을 담는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커피가루를 보내는데 재사용하고 있고요. 좀 세세하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다회용 컵이구나. 저희는 일회용 컵이 없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회용 컵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다회용 컵들은 가지고 가서 7가지 단계를 걸쳐서 살균 소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업체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컵 세척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회용 컵을 반납할 때 세척해서 다시 이제 넣는 과정들을 걸치고요. 용기를 들고 오시면 저희가 음료는 많은 서비스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화분으로 만드는데 곱게 이제 다져야지 곰팡이가 안 쓸어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커피 찌꺼기는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잘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사무실의 쾌쾌한 냄새를 없애는데 활용하기도 하는데 조금 연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와이프스라는 건데 한마디로 손수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 티슈가 없어서 쓰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삶아서 사용하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 과탄산으로 삶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소독할 수 있구나. 이건 나도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내일 종이팩 캠페인 해야 돼. 회의 있어. 몇 시? 나 안 나가고 불모로 갈 거야. 캠페인은 언제 하는데? 21일인가? 화요일 날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멸종위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멸균팩과 종이팩들이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인식 개선이나 국가에 요청하는 캠페인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환경부가 이 종이팩이랑 이제 멸균팩을 따로 분류하는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올해 이제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이 있는 페트병을 분류하게 했잖아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시민들이 따로 분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아서 가지고 가는 과정들이 포착되면서 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종이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자체 229군데 직접 전화해서 정말 재활용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모니터링해 본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준아. 응? 한 가지 말해. 아. 양 차 봐. 어. 네, 알았어. 아, 어떻게
혼자 자고 싶지 않아. 어, 나도 저거 있어. 책받침으로만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종이로 만든 북스탠드이거든요. 근데 가볍기도 하고 쉽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되게 지탱을 잘 해요. 이 친구가 음식물 처리기예요. 다 먹은 음식물들을 넣으면 이 미생물들이 계속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요. 다 쌓이면 흙으로 되고요. 식물에 분갈이를 하거나 진짜 흙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이 많이 가요.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을 줄이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 힘에 지속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저희는 그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된 거거든요. 리필샵이라든지 공산품의 소포장들을 다 풀어내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할 수 있거든요. 쓰레기를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지속 가능하게 기업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